푸른 밤 짙은입니다. 중국에는요, 1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계 사회를 이어온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당연히 여자들이 최고 권력을 갖고 있어서 이 부족에겐 없는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는 단어. 바로 아빠와 남편이란 단어라고 하죠. 참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있어야 할 단어들인데 없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데요. 만약 내 입장에서 없애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누구는 공부, 누구는 시험, 또 누구는 커플, 이별, 이렇게 각각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단어, 월요일이란 단어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1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지우려고 했던 게
10월 18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였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 노래 들었네요. 와 좋다. 자 매주 토요일은 DJ가 마음대로 선곡해오는 프리스타일이 있는 날이죠. 저도 제가 평소 즐겨 듣는 노래들 혹은 저한테 의미 있는 노래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한 곡 한 곡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3부에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 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디지털 예쁜 엽서전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시상금 외에도 응모기간 중 깜짝 이벤트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드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좀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저희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킹목달 365, 신한은행,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합니다. 기장입니다. 인터파크에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신 승객께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항공료와 호텔비를 다른 승객들께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즐거운 여행을 위해 항공사보다 여행사보다 싸게 여행의 기술 인터파크. EBS 킹목달 실제 후기입니다. 영어 스피킹 매일 해야 늘지만 쉽지 않잖아. 킹목달은 공부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준 데서 시작했는데 대박, 내가 300일 연속 공부한 거 있지? 현금 환급에 장학금까지 공부하면 현금 받는 스피킹 EBS 킹목달. 자세한 지급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더 나은 미래의 시작, 장사가 잘 돼야 좋죠. 중소기업은 기술이 생명이죠. 나만의 창조가 신한을 만나면 나라의 창조가 됩니다. 서민도 중소기업도 행복해지는 창조적인 생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한은행.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학, 서울사이버대학교. "우린 우리를 잘한다고 믿지만요. 사실 우리가 아는 내 얼굴조차 거울에 한번 반사된 모습일 뿐이죠. 어쩌면 나를 더 잘 표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고른 노래로 저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짙은의 프리스타일." 한 시간 동안 제 취향대로 선곡해서 함께합니다. 짙은의 프리스타일. 일단 저는 잠들기 힘들 때 들었던 노래들 이런 주제를 정해서 선곡했는데요. 막상 또 선곡을 이런 주제로 하고 나니까 조금 후회가 됐어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잠들기 힘들 때 들었습니다. 이 노래들을. 제가 한 3년 전이었나? 지금 이 방송국이 있는 MBC 방송국이 있는 이 동네에 산 적이 있어요. 여기서 걸어서 한 30분, 20분 걸어서 가면 있는 곳인데 약간 그,
그때는 높은 곳에 사는 것도 힘들었던 것 같고 밤에 잠이 진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약간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잠들기도 했고 그때 한 달, 두 달 정도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노트북을 들고 가서 침대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빛이 거의 안 나오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상태에서 볼륨을 정말 1 있어요. 1. 그 정말 조금 나오는 그 정도로 틀어놓고 이 노래들을 들으면서 잤었어요. 근데 들었던 노래들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곡은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봄날 벚꽃 그리고 너. 참 이 노래 그 당시에 뭐 작은 홈페이지 좀 그런 거나 블로그나 정말 많았잖아요. 솔직히 같은 회사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어떤 정서에 눌리는 감도 있었죠. 근데 제가 진짜 잠이 안 오고 너무 힘드니까 이 곡에 구원 요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일단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키튼의 프리스타일로 함께합니다. 비즈가 참 랩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제가 잠들기 힘들 때 들었던 노래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들었던 노래는 에피톤 프로젝트의 봄날, 벚꽃, 그리고 너. 참 힘드니까 이런 노래들을 듣게 되면서도 이제 그 노래의 어떤 주인공 있죠? 그치만 생각을 하면 또 잠이 깨기도 했던 생각이 납니다. 다음은요. 두 곡 이어서 들을 건데요. 먼저 들으실 노래는 제주 소년의 봄이 오는 동안입니다. 일단 이 앨범이 4집 유년에게라는 앨범인데 제주 소년 앨범 치고 좀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저희 회사 같이 있을 때 이 앨범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열심히 듣다가 이 앨범이 좀 처져요. 그 전에 앨범들은 좀 귀여운 감이 있는데 의외로 이제 군대 다녀오고 나이가 들어서 처집니다. 그래서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힘들어지니까, 사실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전 좀 락커의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에피톤 프로젝트도 그렇고 제주소년처럼 이렇게 뭔가 여성스러운 느낌의 음악을 잘 안 듣습니다. 제 음악도 잘 안 듣고요. 근데 와 진짜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잠이 들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이 앨범에서는 뭐 유년에게라는 노래도 인기가 있었고요. 좋아했고 또 이 노래 봄이 오는 동안 그다음에 솔직 담백 이런 노래들이 좋았는데 일단 잠이 오는 노래는 이 노래였고요. 봄이 오는 동안.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락커의 감상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The Prey인데요. 뭐 트랜스포머 주제곡으로도 유명했었죠. Never Say Never 라는 노래도 있었고 1집에서는 How to Save a Life 라는 노래도 저희 한국에서 많이 울려 퍼졌었는데 이 집에 있는 마지막 곡일 거예요. 아마 마지막 곡 맞나? 아니네요. 8번 곡이네요. 10번까지 있는데 8번 곡인데 이 노래가 참 그 락 앨범 중에 보면 한 곡씩 되게 발라드 있잖아요. 그런 노래인데 역시 이 노래도 저를 잠들게 해준 부드러운 노래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이전까지 내 곁에 닿을 거라 했지. 너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라는 착각을 했지. 속력을 다해 달리는 고속도로에 마주하게 될 얼굴을 가득하게 그려넣던 그날 저녁 마지막이라고 했던 차가운 표정을 잊지 못하네. 봄이 오는 동안 눈이 오고 녹는 동안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가슴 뛰던 밤 모두 지나 그렇게 봄이 오는 동안 봄이 오는 동안 Your eyes, they tell me more than your words. Don't go, don't leave me now. Cause they say the best way out is through. And I am sure held on to my way tightly and stay still until you know tomorrow finds the best way out is through. And I am sure of me, her bag is now much heavier. I wish that I could carry her, but this is our ungodly hour, ungodly.
short on words, knowing what's a good. And she begins to leave because of me. Her bag is now much heavier. I wish that I could carry her, but this is our ungodly hour, ungodly hour, ungodly hour. Her bag is now much heavier. I wish that I could carry her, but this is our ungodly비트네 프리스타일. 오늘은 제가 잠들기 힘들 때 들었던 노래들 함께 듣고 있습니다. 네, 선곡된 노래와는 또 상반되는 이런 분위기 또 좋은데요. 그 오후 4시쯤 되면 아마 그 택시기사 컨셉으로 뭐 방송국에서 그 예전에 누구였죠? 박철씨였나요? 박철씨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 삐지 계속 틀면서 노래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댄스 노래 트는 그런 방송이 있는데 갑자기 그것도 생각이 나고 좋네요. 더 플레이 방금 PD님도 저에게 영향을 좀 받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많이 영향을 받기도 했고 들으면서 저도 많이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랑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심지어 어떤 노래는 좀 참조한 노래가 있는데 제가 노래 만들고 나서 사람들한테 들려줬는데 에이 뭐 비슷하지 않은데 전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런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라서 혹시 알 것 같은 분 있으면 저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자, 다음 곡으로 들을 노래는요. 이분 정말 매력적이죠. 계속 남자 목소리를 듣고 제가 자매에 들었다는 게 좀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예, 뭔가 품에 안긴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런 분위기. 주윤아의 당신의 평화는 연약하다 인데요. 일단 제목부터가 심쿵하죠. 게다가 또 그 당시 제가 잠이 못 든 상황에서 당신의 평화는 연약하다라고 위로해주는 느낌. 야,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느낌. 참 좋았습니다. 거기에 그 깔리는 목소리. 이 앨범이 저는 솔직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들었던 남자 싱어송라이터 앨범 중에서 거의 최근을 꼽는 앨범이거든요. 헤이트라는 노래도 좋았고요. 작별의 노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를 먹고 이런 내용인데 그 중에 타이틀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연약하다. 당신의 평화는 사라지는 너와의
말하는 내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두고 싶지만 너라는 희망을 가져가 KBU 경복대학교 취업은 정복 불가능은 극복 열정은 반복 내 미래는 행복 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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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대학교 2014 교육부 선정 특성화 전문대학 퓨처리스틱 이노베이터 경복대학교 퓨처리스틱 이노베이터 경복대학교 There's a high profile 뉴스가 궁금하십니까? 네가 없는 거리에는 음악이 듣고 싶다고요? 웃음이 고프시군요. 정보, 음악, 유쾌함까지 갖춘 최적의 아침 방송. 굿모닝 FM 전현무입니다. MBC FM for you.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와 삼성 갤럭시 노트 4가 함께하는 디지털 예쁜 엽서전. 푸른 밤에 도착하는 모든 사연이 소중하지만요, 엽서나 손편지는 유독 반갑죠. 그래서 오랜만에 디지털 예쁜 엽서전이 열립니다. 스마트폰에 펜으로 작성한 디지털 엽서나 컴퓨터로 만든 엽서 또는 실제로 엽서를 꾸며서 촬영한 이미지 등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FM4U와 표준 FM의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요 가장 좋아하는 프로 앞으로 보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imbc.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예쁜 엽서전은 MBC와 삼성 갤럭시 노트 4가 함께합니다. 네, 푸른밤 짙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짙은의 프리스타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을 노래는요, 더 스크립트인데요. 아, 더 스크립트 처음 앨범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앨범, 밴드 이름은 좀 웃기잖아요. 대본. 안 그래도 지금 스크립트 제가 보고 있는데, 더 스크립트의 앨범은, 정말 깔끔 그 자체였죠. 깔끔하고 그 고음, 그리고 그 잘생긴 느낌. 정말 잘생겼어요, 보컬이. 아이리시, 아일랜드 출신이기도 했고, 팝적이면서, 요즘엔 너무 팝적인 느낌으로 가서 사람들이 좀 싫어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약간, 랩도 많이 들어가고, 좀, 피처링도 너무 많아서 좀 아쉽긴 한데, 이 앨범 나왔을 때, 한 1번부터 6번 곡까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그 중에서 좀 발라드성 노래. 제가 약간 이렇게 락밴드의 발라드 곡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락발라드가 제 제일 좋아하는 음악 장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I'm Yours라는 노래인데요. 제이슨 모라즈의 노래도 있잖아요. I'm Yours. 비교해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들어볼게요. 이어서요.
한 곡 더 골랐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 건데 이 노래는요. 아, 솔직히 저는 제 노래를 잘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잘 못하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제 노래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좀 신기해요. 왜 좋지? 근데 요즘 들어서 제 노래가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제 노래들이 다시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입견 같은 게 사라지고 제 마음이 좀 맑아진 거죠. 아, 왜 이거 못했지? 목소리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음악 자체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제 음악을 잘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올 때는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냥 이 노래 끝까지 듣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치튼의 Feel Alright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거리를 걷다 지친 마음이 어둠 속에 눈물을 감추고 어디선가 다친 상처들이 벌거벗은 채 세상을 만날 때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고단한 하루의 끝에 서 있을 때 You make me feel alright You make me feel alright 시간의 틈에서 머물 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잠들기 힘들 때 들었던 노래들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지금 해보니까 이 방송을 잠들게 만드는 방송인 것 같아요. 이 방송이 한 1시 반까지는 사람들 좀 기분 좋게 막 웃고 떠드는 느낌으로 좀 가다가 갑자기 그 지나면 30분 지나면 사실 우울해지면서 노래들도 약간 좀 깔리면서 잠이 들 것 같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이 잠이 드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요 벤 폴스 5의 박싱이라는 노래인데요. 요즘에 벤 폴스 5 벤 폴스로도 뭐 많이 앨범이 나오고 예전에 나왔던 노래들이 OST나 광고에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조금 저만 알고 싶은 그런 팀이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울려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 근데 박싱이라는 노래를 제가 예전에 한참 그 통신 유행하던 시절 있죠. 지금처럼 인터넷 안 하고 그때 통신 정말 안 좋은 그 인터넷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막 들었던 느낌. 그 브리팝 좋은 거 있어 이래서 사람들이 보내주면 겨우겨우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박싱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와 정말 좋다 이 노래 들으면서 했었는데 제가 또 잠 안 올 때마다 댄 포스 5의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브릭이라든지 박싱이라든지 또 IMSAM OST 중에 골든 슬럼버스라는 노래 있는데 비틀즈 노래인데요. 그걸 또 댄 포스 5가 정말 잘 편곡을 했거든요. 리메이크를. 그 노래도 좋아했고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기장입니다. 인터파크에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신 승객께서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항공료와 호텔비를 다른 승객들께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즐거운 여행을 위해. 항공사보다 여행사보다 싸게. 여행의 기술 인터파크. 1, 2, 3, 4. 치튼의 프리스타일. 자, 이제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 차례가 됐네요. 아, 이거 어떻게 내용을 채울까 고민했었는데요. 시간이 잘 가네요. 아, 박싱 가사 되게 웃겨가지고 저는 볼 때마다 재밌어요. 박싱은 나한테 좋단다, 하워드야. 얘기했잖니. 넌 이제 늙었어. 뭐 이런 얘기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가끔 나는 나 자신을 때린단다. 정말 아프게. 근데 노래가 너무 감미롭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노래. 피해가고 싶었지만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 위로받고 힘들 때마다 들었던 노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요즘에 또 이분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야지 또 뭔가 좀 멋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온 것 같아요. 제이슨 무라즈의 A Beautiful Mess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제가 육성으로 옆에서 그냥 들었던 버전이 있어요. 바로 One More Chance의 박원 씨가 공연 올라가기 전에, 아, 끝나고 있나? 공연 올라가기 전에 했나? 이, 목을 풀려고 부르는데, 아, 정말 노래가 잘하시더라고요.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때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항상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듣습니다. 아, 참, 아름다운, 골칫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름다운 뭐 지저분함? 이게 참 반전인데, 그냥 힘든 제 상태도 괜찮다. 괜찮다. 뷰티풀하던 거다. 라고 좀 토닥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제이슨 무라즈의 뷰티풀 메스 들으면서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 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렴하다 하면서 비용이 자꾸 추가되네요. 이런 여행에 상처받고 왜 일정이 처음과 다르죠? 저런 여행에 실망했다면 한진관광을 만나세요. 원칙과 기본으로 걸어온 한진관광. 약속을 지키는 그런 여행이 있습니다. 마음이 기억하는 여행 한진관광. 불어나는 이자 독초, 돌려막기를 해도 끝이 없었죠. 개인 회생이 아니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부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개인 회생으로 이겨내세요. 상담 전화 1600-6297, 1600-6297. 여러분, 저거 우쳤어요. 언제까지 티나실 건가요? 눈, 코, 입부터 얼굴, 윤곽까지 티나지 않게 예뻐지자. 검색창에 JJ 홍진주 성형외과 의원. 압구정역 4번 출구 JJ 홍진주로 찾아오세요. 안녕하세요, 장미여관이에요. 너무나 설레이는 아름다운 나의 미래 넌 실현되지 마오. 그 꿈을 잃지 마오. 색다르게 꿈꿔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시작.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매일매일 메모하는 습관.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당신의 하루를 기록할 시간입니다. 오늘 관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아세 너 보면 너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EBS 킹목달 실제 후기입니다. 영어 스피킹 매일 해야 늘지만 쉽지 않잖아. 킹목달은 공부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준 데서 시작했는데 대박. 내가 300일 연속 공부한 거 있지? 현금 환급에 장학금까지 공부하면 현금 받는 스피킹 EBS 킹목달. 자세한 지급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푸른 밤 자,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 밤. 자,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 푸른밤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FM 푸른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볼게요. 먼저 뭐가 있는지 보고 있어요. 최승주 씨, 저는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여대생이에요. 자취하기 전에는 부족함 없이 감사함도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취하면서 생필품을 용돈에서 해결하다 보니 100원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배고픔을 떨치고자 단대 호수를 걸었는데요. 걸으면서 땅을 쳐다보며 혹시 떨어진 돈이 없나? 하고 계속 찾는 나를 보며 웃음이 터지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패스트푸드점에서 나눠준 쿠폰북을 주었네요. 이런 게 다 추억이 되겠죠? 아니요.
빨리 이게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되게 힘드신가 보다. 아르바이트 안 하세요? 아, 용돈에서 해결하신다는 거 보고 아르바이트 안 하시다 보다라고 제가 함부로 얘기했습니다. 뭐 안 할 수도 있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도 100원은 소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 학교 다닐 때 학교 식당의 밥값이 1200원, 1300원 했었어요. 근데도 그 100원 오르면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 들고 식당에 한 3억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싼 게 있는 반면에 막 골라서 가져가는 카페테리아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는 김치 막 400원 하고 좀 고르다 보면 한 4천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약간 부르주아 학생들만 가는 좀 기부금 내고 오는 그런 애들만 가는 데였는데 야 정말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저도 자취했어가지고 이게 느낌이 옵니다. 정말 저도 진짜 힘들어서 기타를 너무 사고 싶었어요. 딴 것보다 아 제가 지금 기타만 주어지면 누구보다 음악을 잘할 수 있는데 그때 기타를 못 사는 게 막 한이 돼가지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음악을 안 한 거야라는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막 통기타 치면서 최근 일렉 기타의 천재들 이런 거 사가지고 그거 연습하고 있고 막 했던 생각이 납니다. 앰프도 없으니까 다 좋은 추억이 되고 다 잘 될 거예요. 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어떻게? 자, 안수진 씨. 11월 11일에 군대 가는 동생이랑 푸른밤 들어요. 동생이 좋아하는 유화를 같이 그리고 있는데요. 24년 평생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걸 같이 하는 거예요. 군대 잘 갔다 오라고 사실 엄청 많이 걱정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신청곡은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틀어주세요. 아, 노래 일단 들을게요. 안수진님의 신청곡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듣겠습니다. 나 스무 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같았지 고개를 쳤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안아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네, 푸른밤 짙은입니다.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으로 함께합니다. 자,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군대 잘 다녀오시고요. 군대 가서 그림 그리는 취미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공익근무하면서 음악을 좀 진지하게 했던 것 같거든요. 나오니까 뭐 말짱 도루묵이긴 했습니다만 있는 동안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네. 저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그리는 거 말고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공연장은 잘 안 가는데 예전에 갤러리는 되게 많이 갔었어요. 가서 그림 하나를 오랫동안 보는 게 참 좋았어요. 한 20분, 30분 동안 같은 작품 하나를 가만히 앉아서 보는 그 느낌. 이렇게 느껴지다가 또 나중에 보면 또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정말 할 일 없구나, 저 사람도. 그런 사람도 진짜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금방금방 보고 지나가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네. 아무튼요. 다른 사연 있습니다. 3249님. 좋아하는 오빠가 자꾸 소개팅을 시켜준대요. 난 오빠 좋아하는 티 낸다고 엄청 내고 다녔는데 말이죠.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속상하네요. 근데 소개팅을 시켜준다. 자기가 나오겠다는 건 아닐 거고요. 요즘에 뭐 그런 고전적인 방식을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하세요. 이거 진짜 소개팅 됐다가 만약에 다른 남자분이랑 괜찮은 상황이 됐을 때 그 오빠가 또 3249님을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돼서 괜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찌질남의 대표 주자로서 그런 적이 꽤 있기 때문에 괜히 막 이렇게 뭐 다 동생이야 친구야 이러다가 나중에 내 친구랑 잘 되면 괜히 배 아프고 외로워지고 아니 왜 둘이 잘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꽤 있어요. 제가 양복 얻어입고 막 이렇게 얻어입은 것만 해도 한 네다섯 건은 됩니다. 진짜 물론 양복을 안 준 친구들 있죠. 상품권 뭐 10만 원짜리 주고 이런 애들도 있지만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요 누가 옆에서 잘 되고 이런 거 싫어요. 저만 외로워지잖아요. 자기들끼리 놀고 싫은데 꼭 와서 자기들끼리 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요 그럴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세요. 이거 마지막 경고, 마지막 발언이다. 나 오빠 좋아한다. 근데 소개팅 시켜준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당신이 나오든가라고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웅현님, 3개월 동안 짝사랑하던 친구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실연에 빠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지? 3개월 동안 짝사랑하던 친구, 내가 짝사랑한 친구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르셨구나. 근데 그 친구가 사귀는 사람이 저랑 막역했던 선배더라고요. 그때 말할 수 없는 충격이란. 이틀 동안 물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유의 보이스메일 신청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어떤 보이스메일을 보내시려고. 무섭게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이틀 동안 물만 먹었어. 이러면서. 약간 비밀 연애였나 보네요. 3개월 동안 짝사랑. 3개월이면 괜찮아요. 제가 요즘에 그 사랑의 단상이라고 저희 프로젝트 사람들한테 사연 받아가지고 노래 만드는 거 하고 있는데, 와, 진짜 무서운 사람 많아요.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짝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결혼을 했는데, 누군가가 좋아졌는데, 지금 고백하지 않을 거야. 40년 후에 고백할게요. 라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3개월이면 괜찮습니다. 새로운 사람 또 만날 거고요. 박용남 씨, 1년 동안 좋아했던 중학교 동창한테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신청곡 드릴게요. 루더 반드로스의 아이드 레더 꼭 들어주세요. 영어 갑자기 나오면 못 읽겠어요. 예, 루터인지 러던지 예, 뒤에 반드로스 보고 알았습니다. 루더 반드로스 정말 그렇게 표현하죠. 화통을 삶아드셨나. 기차 화통을 삶아드신 그런 느낌. 자, 다들 사랑 때문에 힘들어 하시네요. 신청곡으로 위로해 드릴게요.
라고 대본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동감을 별로 못했는데 아무튼 힘들어도 사랑 때문에 힘든 건 좋은 거예요. 예, 아직 그럴 수 있다는 게 살아있는 가슴이라는 겁니다. 자, 최웅현님을 위해 아이유의 보이스메일, 그리고 박용남님을 위해 루더 반드로스의 아이드 레더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I tried and found out this way.
true that I'm nothing without you. I know better now, and I've had a change of heart. I'd rather have bad times with you than good times with someone else. I'd rather be beside you in a storm than safe and warm by myself. I'd rather have hard times together than to have it easy apart. I'd rather have the one who holds my heart. And then I met someone and thought she could replace you. We got along just fine, but wasted time because she was not you. We had a lot of fun, though we knew we were faking. Love was not impressed with our connection, built on lies, on lies. So I'm here 'cause I found this one thing is true, that I'm nothing without you. I know better now, and I've had a change of heart. I'd rather have bad times with you than good times with someone else. I'd rather be beside you in a storm than safe and warm by myself. I'd rather have hard times together than to have it easy apart. I'd rather have the one who holds my heart. I can't blame you if you turn away from me like I've done to you. I can only prove the things I say with time. Please be mine. I'd rather have bad times with you. Please be mine. Than good times with someone else. I know I'd rather be beside you in a storm. I'd rather have the one who holds my heart. Ooh, who holds my heart.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 밤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아이유의 보이스메일 그리고 루더 반드로스의 아이들 레더 들으셨습니다. 자, 6642님 이제 제 20살도 끝나가네요. 뭐 하나 딱히 이뤄놓은 게 없어. 아쉽기도 하고 슬퍼요.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겠죠? 웃음이 나오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하나 딱히 이뤄놓으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20살 때 괜찮습니다. 30살까지 노세요 그냥. 안주희씨, 이틀 뒤면 길고도 짧았던 11일의 휴가가 끝나고 회사로 복귀해요. 베트남 나트랑으로 휴가 다녀왔는데요. 이 힘으로 또 1년을 살아갈 수 있겠죠? 다이나믹 듀오의 날개뼈 신청해요. 아,
베트남 나트랑. 좋다. 나트랑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회사로 복귀. 11일 휴가. 아니, 힘들 것 같은데, 1년 버티기. 11일이나 쉬셨으면 1년 동안 어떻게 버티세요? 중간에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또 짧은, 가까운데 제주도라도 놀러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5730님, 저는 광주 사는 고2 여고생입니다. 오늘 햄버거 시켰는데요. 양상추가 통째로 들어있어요. 진짜 당황했네요. 알바생이 바빴나 봐요. 어쩐지 웬일로 버거가 도톰하다 했어요. 지금 사진 보내주셨는데 거의 뭐 닭가슴살 통째로 하나 들어있는 것 정도 같고요. 알바생이 좋아하나 봅니다. 딱 이만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패티를 두 개 드릴 정도는 안 좋아하시고 양상추 많이 드리는 걸로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양상추 맛있지 않아요? 저는 양상추를 좋아하거든요. 햄버거에 양상추 조금 들어있으면 좀 마음 상해요. 그 식감 때문에 먹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좋은 거니까 많이 드시고요. 아, 드셨겠네요 이미. 예. 2964님, 저는 48살 두 딸의 엄마입니다. 제가 여고 때는 이종환님이 DJ이셨는데요. 세월이 흘러 제 딸 또래들이 DJ를 하네요. 큰 딸은 대학 3학년 공부하러 외국에 나가 있고요. 작은 딸은 대학 2학년 시험 기간이라 아직 독서실에서 귀가 전입니다. 혼자 있으려니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오네요. 그래서 사연 보내봅니다. 청소년들이 듣는 프로에 제 문자가 주책 없겠죠? 그래도 여고 시절 때 엽서 보내던 마음으로 보내요. 아, 진짜 엽서로 보내셨나 보다. 손 엽서로 보낸 건가 보네요. 아닌가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님 또래입니다. 딸 또래 아니고요. 어머님 또래에 가깝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책 아니고요. 예. 참 기분이 갑자기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종현 씨는 저는 나이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엄청 어리더라고요. 25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그 나이에 이 무거운 자리에 앉아있는다는 게 참 힘들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 갑자기 또 보고 싶네요. 자, 안주희님의 신청곡 다이나믹 듀오의 날개뼈 듣고 돌아올게요. 소금을 뿌린 바람 향긋한 내 헝 끌어들이지만 정수리 뒤에 붙은 포니테일 너의 이브닝 드레스 무늬에 몰입돼 밤하늘에 달 전등은 켜지고 얼음은 녹아 마시기 쉬워지고 사회 종교 예술 가십 어떤 이슈든 간에 말이 잘 통해 박수 소리가 나네 오늘만 날이 아니야 난 급하지 않아 내 시간은 느리고 맘에 공간이 많아 대화는 귀부터 행동은 신중하게 자기만 말하는 성급한 마초리 과는 달라 It's alright 물은 우리 체온보다 약간 높아 같이 붕덩 살색 잠수 좀 두대 나 선영의 운전 Hotel room Ocean view 살짝 보이는 날개뼈 날개뼈 아름다워 션 포빌라 하늘이 붉게 물드는 이 시간 태양은 바다 속으로 숨질 주려는 단두 명 너와 나 비지게문 내온 소울뮤직 따끈해진 자쿠지 음악단은 샴페인처럼 거품을 품어 그 거품들은 부드럽게 우리들을 품어 술잔에 입 맞추며 지고받지 입꼬리 살짝 울린 만큼의 가벼운 유머 어색한 연출 따윈 필요 없어 난 충분해 네 모습 그대로 내 옆자리에 빛내줘 넌 최고의 조명 내 얼굴은 한없 시발가전에 옆에서 웃는 널 보면 It's alright 물은 우리 체온보다 약간 높아 같이 풍덩 살색 잠수전 두 대게 나 선영의 운전 Beautiful ocean view Swim girl 검은색 하늘과 바다 그림같이 너무 아름다워
a miracle. 너는 나의 bunny type of bomb. 마침 식사는 a miracle. 너와 내 입술은 춤을 춰 밤새도록 부드럽게 이 꿈 같은 분위기 아껴도록 천천히 빨라지는 너와 내 심장 반동의 리듬은 자연스럽게 열어줘 너에게 가는 길을. Ocean view, ocean view. It's swim good. 네가 머리를 올려 묶을 때 살짝 보이는 날개뼈, 날개뼈 아름다워. 넌 나의 천사, 물기가 많은 다음 날개뼈.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다이나믹 듀오의 날개뼈였습니다. 자, 2173님. 주말에 계속 출근해서 산더미같이 쌓인 일을 하고 있네요. 아침이 오기 전에 퇴근은 할 수 있을까요? 와, 지금 시간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산더미같이 쌓인 일. 근데 이거 또 아침 되기 전에 끝내면 그 성취감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아침까지 노래를 보내줘야 돼서 아침까지 했던 기억.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마지막으로 그 해 뜨는 걸 가사를 쓰고 막 잤던 기억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주말에 일하는 거 힘들 것 같긴 해요, 진짜. 자, 열심히 하시고요. 아침이 오기 전에 아침 그냥 되면 그 국밥 같은 거 드시고 퇴근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기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콩나물국밥. 9037님, 고등학교 때 이후로 6년 만에 미니 로그인했어요. 예전엔 야간 자율학습 하다가 푸른 밤에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는 사연 보냈었는데요. 이젠 어느덧 취업도 하고 짝사랑 같은 썸 때문에 센치해져서 연애 스트레스가 오네요. 어떡하지? 아무튼 6년 전에도 미니가 있었다는 게 참 좋아요. 예,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취업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짝사랑 같은 썸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썸 같은 썸은 없나 봐요. 서로 우리는 그냥 썸이야 할 만큼의 썸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들 한쪽은 짝사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썸 저는 좀 요즘에 별로입니다. 그냥 썸을 할 거면 그냥 썸만 하시고 아니면 그 친구한테 사귀자고 합시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7482님,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수가 쭉 펼쳐진 길을 라디오 들으면서 걸으니 정말 평온하네요. 평화로운 이 밤, 기익스의 Officially Missing You 들어주세요. 평온한 가운데 또 뭔가 떠오르는 그리운 사람이 있나 봅니다. 예. 가로수가 쭉 펼쳐진 길 어디세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동네 사시나? 아니면 그런데요, 약간 대저택에 큰 문 열고 나면 딱 가를 수 있는 집으로 현관까지 가는 그 길 사시는 거면 참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제 꿈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 마당인 그 정원 있는 집 살고 싶어요. 예.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진주님, 야근해서 이제 막 퇴근하고 와서 씻고 누웠네요. 25살 꽃다운 나이지만 다크서클이 내려왔어요. 오늘도 너무 고생한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 들려주고 싶네요. The Feeling의 션. 션 맞나요? S-E-W-N. 션. 쇼엔? 션. 제 노래 되게 좋아요. The Feeling. 사실 아까 이 노래 틀었어야 되는데, The Feeling. 저의 마음을 박진주 씨가 아네요. 저도 한참 이 노래 들을 때 야근 많이 했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였나? 아무튼 밤에 작업 때문에 일도 많이 하고 이럴 때마다
집에 와서 필링 음악도 많이 듣고, 아니면 그 필링이 TBC 라이브 한 방송 있어요. 에비로드에서 한 그 라이브 되게 재밌거든요. 보컬이 계속 동성애자라고 자꾸 친구들이 놀리는, 밴드 애들이 놀리니까, 어머 아니야, 막 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니 더욱더 막 사람들이 놀리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놀릴 건 아니지 않나요? 뭐 아니라니까요. 뭐 아무튼 The Feeling의 션 듣고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7482님이 신청하신 Geeks의 Officially Missing You 또 듣고 올게요. 서도 나 없는 밤이 긴듯 혼란스럽겠지. 나 역시 욕구리 시린 듯 샌도 지루한 스캔들 내 안티 팬들이 돼버린 이 주위 사람과 불리한 게임을 하기도 전에 오버를 쳤지만 just painful. Yeah I just can't do it but can't be single. 사랑 노래 들어도 where the melodies at. 행도 하나하나 모두 다 외로움이 됐어. I'm officially missing you. 나 떠난 너지만 아직 나 괴롭히네. 나에겐 너 하나뿐인 girl. 도전 되나 미워하는 걸 추억 속 내게 못된 일이라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너를 그리워하는 날 알고 있는지. 나에게 너 하나뿐인 girl. 너 때문에 아파하는 girl. 널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잘 안 돼. 너 미워하는 걸 너무 어려워. 나 몰라주는 너도 서러워. I'm officially missing you. Officially missing you. Yep. G, I wanna go back. I wanna go back. I wanna go i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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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back. Give me the song and I'll sing it like I mean it. Give me the words and I'll say them like I mean it. Cause you got my heart in a headlock. You stopped the blood and made my head soft. And God knows you've got me sewn.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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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Danny boy, don't be afraid to shake that ass and misbehave. Danny boy, I know you got time, but what are you waiting for? Anyway, the dust may just
song and I'll sing it like I mean it. Give me the words and I'll say them like I mean it. Cause you've got my heart in a headlock. You stopped the blood, made my head soft. And God knows you've got me sewn.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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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Song and I'll sing it like I mean it. Give me the words and I'll say them like I mean it. Yeah. Cause you got my heart in a headlock. You stopped the blood, made my head soft. And I'll say them like I mean it. Cause you got my heart in a headlock. You stopped the blood, made my head soft. You got my heart in a headlock. You stopped the blood, made my head soft. You got my heart in a headlock. You stopped the blood, make my head soft. You got my heart in a headlock. You stop the blood, make my head soft, make my head soft, make my head sof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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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my head soft.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 밤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너의 얘기 하나 더 읽을게요. 강민승님, 몇 년 전부터 함께 공부했던 동생이 행정고시 2차에 드디어 합격했어요. 고시촌에서 동고동락하며 힘든 시간 함께한 동생의 합격 소식에 정말 행복합니다. 저에게 짙은 오빠를 알게 해준 고마운 동생, 3차 면접 한 달 뒤에 있는데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읽어주세요. 소연아, 완전 축하해! 느낌표를 정말 많이, 한 30개 보내주셔서 저희가 잉크를 좀 과소비하게 만드셨습니다. 아, 짙은 좋아하시는 분인데 제가 함부로 얘기했네요. 자, 저를 알게 해준 고마운 동생 3차 면접, 꼭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준비 잘 하셔서 면접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행정고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행정학 개론, 경제학 원론, 한국사 막 이런 거 열심히 봤던, 막 즐거워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2차, 3차 이런 것도 많이 봤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술 생각밖에 안 나요. 요즘에 3차까지 제가 못 가거든요. 항상 2차에서 항상 탈락합니다. 힘들어가지고 2차 하고 집에 가는데 3차까지 가는 친구들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무슨 얘기죠 이게? 아무튼요, 3차까지 꼭 체력
안배 잘하셔가지고 잘하시고요. 강민성님도 감사합니다. 5821님, 제가 좋아하는 차요울 밴드의 Where Are You, Love 틀어주세요. 한 줄 딱 강하게 보내셨네요. 사랑아, 너 어딨니? 이런 거죠. Where Are You, Love. 아, 좋다, 이 노래. 제목부터가요. 네, 알겠습니다. 틀어드릴게요. 김지연님, 코끝이 시려오는 바람에 벌써 가을이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길가에 흩뿌려진 은행알이 풍기는 고약한 냄새마저 싫지 않았답니다. 그건 김지연 씨 뿐인 것 같네요. 싱숭생숭한 마음에 뒤척이며 잠 못 드는 밤에 신청곡 남겨봅니다. 컬코 방즈의 리치. 맞게 읽었나요? 키르코 뱅즈의 리치. 뭐? 하나쯤 맞겠죠? 맞아요. 너무 추워졌어요. 저 지금 심지어 그 따뜻해지는 내복 같은 거 있죠. 그 일본 브랜드에서 나온 열 기술 아시죠? 열 기술 그거 입고 왔다가 실내가 너무 더워서 땀이 나니까 그 열기가 막 그 몸을 따뜻하게 빨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화장실에서 벗고 왔는데요. 김지연 씨 싱숭생숭하지 마시고요. 겨울이 왔음을 인정합시다 이제. 겨울을 또 아름답게 맞이하는.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가을이 너무 짧아서 정말 아쉽네요. 아쉬워요. 아, 그래도 요즘 하늘이 예뻐서 참 다행입니다. 밤에 조금 멀리 나가면 저희 동네도 약간 산동네라서 그러는데 집에 갈 때 이거 끝나고 집에 갈 때 항상 별이 보여요. 정말 많아요. 별이. 밤에 가끔 하늘도 좀 바라봐 주시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차요울 밴드의 Where Are You, Love.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0454님 신청곡 맥유나의 Let's Dance 신청합니다. 라고 왔네요. 속에 falling in love 이 밤이 다가
오늘 방백. 모든 게 남아도는 듯 보이는 여기 이곳. 모자란 건 하나 있어. 사랑 마른 지 오래된 여기는 착각의 바다. 나는 깨어나네.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행복할 수 있다 했어. 어긋나기를 거듭해 도착한 여기 이곳. 모든 걸 걸어볼게. 꿈꾸고 있어. 날아오르는 새처럼 자유롭기를. 우린 언제까지나. 어둠이 가로막아서도, 나도 모를 눈물이 흘러도, 참을 수 없는 설렘에 알 수 없는 내일을 기다려. 모든 게 아직 불안해. 견딜 수 있을지 몰라. 모자란 게 아직 많아. 하지만 우리가 사랑한 이곳은 희망의 바다. 나는 빠져드네. 이승열의 비상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아, 가사만 이렇게 딱 시처럼 읽으니까 노래인 줄 몰랐어요.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요. 더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예. 가사 이렇게 좋았나요? 진짜 하나의 시 같고요. 누굴까요? 그 이육사나 윤동주나 뭐 그런 그 일제시대 때 그런 희망을 줬던 그런 가사 같아요. 야, 여기는 이영만리 육첩방. 아,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네요.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불구하고요. 자, 사람들이 요즘에 갓승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거의 신적 대접을 받고 계신, 그런 추앙을 받고 계신 분이죠. 이승렬 씨. 갑자기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루 남았네요. 저는 빠져듭니다, 이제. 희망의 바다. 편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끝곡은 방금 읽었던 이승열의 비상 들려드릴게요. 짙은 푸른 밤 되세요.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김남주 씨, 촬영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집에 나비앤 보일러 좀 켤게요. 지금은 촬영장에 있는 김남주 씨가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보일러를 켤 시간.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 나비앤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4U.